아이고, 지금 이제 나가서 글 써야 되는데, 가기 전에 식물 자랑 좀 하려고 영상을 잠깐 찍어봅니다. 이거는 수선화네요. 누가 올라오겠지? 누구니? 아, 오렌저리, 오렌저리. 제가 오렌저리 샀군요. 잉? 그랬어? 이거 향기 진짜 좋은데. 지금은 노랗게 올라오고 있지만, 안에가 컵이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그리고 향기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향기여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올라오고 있구나. 짜자잔, 짜자잔. 이쁜 애들 구경하면서 갈까요? 아이고. 아니, 지금 애들이 다 키가 이래요. 좀 작죠? 아직 콧봉울이 안 나온 애들도 있고. 지금이 3월 26일이잖아요. 원래 이 속도가 맞나 싶거든요. 이게 지구 온난화니까 해마다 더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 좀 체감적으로 좀 옛날보다 더 추운 것 같지? 3월 우리 집만 그런가? 이게 제가 튤립을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면 이제 기준점으로 잡는 이제 시간 날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어떤 튤립의 개화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딱그 기준점을 잡은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전으로 누가 폈고 그 후로 누가 폈고 막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날짜가 되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 날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되게 늦는 것 같아요. 우리 집 튤립들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지금 얘네만, 물론 이제 꽃핀 거 있어서 어머 무슨 소리예요, 꽃핀 거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 유네인 튤립이었대요. 저번에 핀 티스부츠도 그렇고 저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랑 선라이즈 다이너스티도 유네인 튤립이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네인 튤립이었다고 감안하고 보면 되게 늦은 거죠, 되게. 그래서 뭐지, 지금 우리 집이 몇년 사이에 크게 잘못할 건 없으니까 뭔가 온도가 그런가 보다, 평균 온도가 전체적으로 좀 낮았나 보다, 봄에. 우리 집, 우리 지역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잉? 여기에 웬 이렇게 이쁜, 뭐야, 프린스 튤립, 퍼플 프린스 같이 생긴 캔디 프린스 반반. 그랬구나. 캔디 프린스랑 퍼플 프린스 뭐 그쯤인 것. 내가 프린스 튤립을 샀다고요? 있네요. 조생종이죠. 조생종이고, 이 프린스 튤립이 은근히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온도 높은 집에서는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폈네요. 그랬구나. 너무 좋네. 이 프린스 튤립들이 원래 빨리 피니까 그 졸업 시즌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생산되는, 전통적으로 그랬던 튤립이거든요. 그냥 한번 키워봤고,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여기 꽃봉오리 보이는 애들도 있긴 한데 아직은 꽃봉오리도 안 보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늦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랐죠? 옆에 있는 이 녀석들, 지금 오늘 해가 안 떠가지고 만개는 안 했는데 어제 그제 막 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제가 몇 시간마다 사진을 찍고 막 난리를 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우선 굉장히 오묘한 색감을 갖고 있는 이 녀석은 선라이즈 다이너스티입니다. 색감이 처음에는 그냥 연하게 이렇게 연한 주황색? 어떤 분이 환타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진짜 환타색이다, 오렌지 맛 환타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전에 이제 핑크색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조금 더 진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깥에 그 주황색이 약간 이런 다홍빛으로 변해져요. 색감의 변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색깔에서부터 저 색깔로 되는 거잖아요. 뭔가 진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게 진짜 선라이즈? 정말 일출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진짜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튤립이 있죠. 그 튤립의 계량종인 건데, 다이너스티 튤립 자체는 이제 그 이름이, 다이너스티가 왕조를 말해요. 왕조. 왕조는 이렇게 조선왕조처럼 한 가문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져 온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조의 시작, 마치 뭐 이성계나 이방원 그때쯤을 이제 선라이즈 다이너스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왕조가 막 흥할 때는 정말 힘도 세고 똑똑하고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찬란함, 화려함, 뭔가 생동감 이런 게 정말 잘 묻어나는 그런 튤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진짜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 유전자 개량할 때 기본이 된 이제 그 품종이 다이너스티잖아요. 애초에 다이너스티라는 품종도 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이너스티가 이렇게 생긴 얼굴에 저 색깔이면 다이너스티거든요. 많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게 다이너스티인데, 다이너스티 튤립은 트라이엄프라고 하는 품종, 계열? 계열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엄프라는 튤립이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만개했을 때 이렇게 약간 왕관 비슷한 느낌을 띠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승리한 사람,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왕관을 쓰다 보니 그런 화형에다가 트라이엄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 트라이엄프 튤립 중에서도 이제 호날두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저렇게 핑크색, 하얀색 섞여 있는 저 튤립한테 다이너스티, 왕조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저는 좀 그게 좀안 어울렸거든요. 걔만 봤을 때는. 저가 봤을 때는 다이너스티 자체는 되게 수줍은 소녀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너스티의 그 이름을 굳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선라이즈 다이너스티를 보고 나서, 어머, 너무 이름 되게 잘 지었다. 이게 빌드업에 되게 진짜 시작인데 되게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바닥에 이렇게 지금 누운 요 녀석은 아무래도 잘라야겠어요. 절하러 즐겨야 될것 같은데, 요 녀석은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입니다. 왕조의 왕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또 놓고 보면은, 어머, 그냥 이게 크라운 모양의 튤립이잖아요. 그냥 이름만 놓고 봐도, 그래,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 다이너스 튤립인데 왕관 모양인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그 새로 시작한 그 왕조가 쓰는 그 왕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또 찰떡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진짜 다이너스 튤립들이 이름, 을 곱씹어보는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예뻐서 좋은데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각별해지고 더더더더더 좋아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분들이 꽃 자체는 되게 예쁘고 길이감도 멋지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쏠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이쪽이 빗쪽이죠. 빗쪽을 향해 휘었죠. 이게 튤립이 일광성이 있어가지고 이 빛을 향해 이렇게 휘는 성질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실내에다 놓고 한쪽에다가 전등으로 이렇게 불빛 쏘잖아요. 그럼 얘 그쪽으로 또 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느 쪽으로든 빛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휘었다가, 오늘은 좀 비가 내리잖아요.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반듯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햇빛 쫙 들어오면 얘네들이 더 이렇게 쫙 휘어요. 튤립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튤립이 완전 햇빛에 들어붙었다, 달라붙었다, 그래서 반듯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얘 빛을 차단해 주시면 돼요. 아예 그냥 커튼을 쳐져 버린다든지 뭘 막아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빛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좀 뭔가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이제 완벽한 암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암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가 들어온 불빛들이 막 여기 천장, 벽, 뭐 바닥 이런 데에 막 튀어가지고 반사 빛이 막 이제 또 다시 튤립들한테 쏟아지는데, 그렇게 쏟아지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구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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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빛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빛 받으면서도 뭐 어디론가 특정 방향으로 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반듯하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센 빛, 직광만 피해 주시면 튤립은 반듯하게 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오늘 비 와가지고 좀 이런데, 햇빛 보면 안 그래도 이쁜 애들이 정말 너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진짜 무슨 보석처럼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 며칠이나 더 본다고 그냥 가장 예쁘게 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햇빛 보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 보시면 지금
굳이 얘기해주고 싶네. 이게 선라이즈 오브 다 아니, 선라이즈 다이너스티 막 시작할 때 노란 색깔. 정말 색감 변화가 엄청나죠? 1, 2, 3, 4. 아무튼 엄청납니다. 이건 좀 잘라야겠다. 이제 얘네들도 서서히 끝물을 향해 가나 봐요. 너무 색깔 이쁘죠? 다이너스티 진짜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게 빛을 보고 이럴수록 좀 빨간 색깔이 샤. 아무튼 그만해야겠다. 벌써 이걸로 세상에 10분이라니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쭉 있고요. 짜잔! 이거는 제가 저명관 수화분에다가 코케다마라고 하나요? 한번 이게 합식해서 심어봤어요. 무스카리도 있고, 슐라도 있고, 여기 시들었지만 아이페이온이 이렇게 앞뒤로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키운 히아신스인데, 스칼레펄이라고 하는 핑크, 우드스톡이라고 하는 보라색 히아신스를 뿌리를 좀 흙을 털어가지고 여기다 심었고, 나머지는 다 샀어요. 떼떼떼떼 수선화, 그 다음에 요, 로얄 버진, 네그리타, 튤립들, 이거는 다 샀어요. 왜 샀냐고 말을 한다면, 집에서 키운 걸로는 요렇게 코케다마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각각 피어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시기에 피는 꽃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꽃시장 같은 데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원단꽃시장을 갔는데, 그런 데 가면은 꽃시장에서 들어오는 모종의 속도도 또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돌다 보면 이렇게 딱그 시기에 맞춰서 핀 애들만 이렇게 골라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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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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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이렇게 갖고 왔답니다. 슐라는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꽃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워가지고 내가 코케다마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뭐 빛이 엄청 좋은 집이면 모르겠는데 빛이 안 좋으면 실내 같은 경우는 꽃대도 얇은데 꽃이 무겁고 심지어 얘가 수정이 잘 된단 말이죠. 지금 시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팍 꼬꾸라지기 때문에 이런 비주얼이 안 나와요. 얘는 바깥에서 이렇게 땡볕 보던 애라서 이렇게 꿋꿋하게 이 느낌을 내는 거지 실내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코케다마를 하실 거라면 그냥 사서 하시고요. 집에서 이렇게 막 모종을 막한줄 튤립, 한줄 수선화, 한줄 무스카리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심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짜자잔 보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저도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애들 피는 시기 달라가지고 망하니까 그냥 경험삼아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이런 모습을 원하시면 그냥 따로따로 키워가지고 합식시키는 게 낫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자 여기는 티스부츠 꽃다 져가지고 잘라가지고 구근 비대 시키고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좀 묶어줬고 보면 알비로를 원래 액체비료를 뿌리는 게더 좋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알비료가 성분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완효성이라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다 보니 얘네들이 휴먼기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속효성인 그냥 액체비료 뭐 이런 액체비료 뭐 이런 걸 주는 게 나은데 제가 베란다 정리하다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알비료를 뿌렸는데 뿌리고 나니까 또 그게 찾아지더라고요. 원래 뭐 인생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구근 비대 중이라 이렇게 지금 마늘 구근이 지금 분구하고 있죠. 분구 이렇게 마늘이 아 마늘이래. 튤립이 분구하고 있습니다. 열일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료에 너무 뭐랄까 큰 기대를 하지는 말아주세요. 뭐 엄청 좋은 구근 비대제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햇빛 일조량이 받쳐줬을 때 그게 더 좋다라는 거지 햇빛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양제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괜히 영양제 농도가 높아가지고 삼초현상으로 얘네들이 더 빨리 초록별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양제 그러지 마시고 햇빛 제일 많이 보여주세요. 원래 저는 요거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저 창가에다가 놓는데 지금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공간에서 촬영하다 보면 이 소리가 윗집에도 올라가고 아랫집에도 올라가고 아 정말 창문 열어놓고 촬영하면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을 닫고 지금은 그래서 잠깐 이 자리 아닌데 왔고 맞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수선화래요. 수선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면서 이거 진짜 수선화 맞아요? 그랬더니 뭐래더라? 원종 수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모르는 원종 수선화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수선화도 원종인데 뭔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파리 모양이랑 막 뭐랑.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구근 있어요? 그랬더니 구근 없대요. 구근이 없는 외떡잎 식물이에요. 그러면 얘 백합과 식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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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선화가 아닐 가능성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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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거고, 심지어 꽃도 수선화를 전혀 안 닮았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지? 심지어 얘 보고 원종이래. 뭐지? 아무튼 그래서 얘 정체에 대해서는 더 파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언젠가 파가지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히아신스. 얘가 미스티크 7,000원이었나 한 개에 비싼 원래 이렇게 엄청 새까만 히아신스거든요. 제가 원래 그 색깔 싫어해가지고 여태껏 안 키우다가 올해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키웠는데 아니 왜 너는 이런 보라색이더냐? 응? 찐. 안 보라. 이럴 줄 알았으면 더안 샀지. 아무튼 좀 뭔가 사기 맞은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햇빛 칠 많이 받으면 그런 색깔이 올라오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별로고요. 자, 제일 먼저 피었던 건 요거예요. 스칼렛 펄. 지금은 좀 이렇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요렇게 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보시면 이거 폰단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상당히 비슷한데 폰단트보다 조금 더 진한 색감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요거는 이름을 봐야 돼요. 타피트구나. 타피트는 그 사진 봤을 때 뭔가 누가 뭘 묻혀놓은 색감이어가지고, 에이, 실제로 저럴까? 얻어 걸린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이렇습니다. 보라색인데 끝에는 뭔가 찐보라로 뭔가 좀 점찍어 놓은 느낌인데, 이런 비슷한 느낌을 내는 히아신스가 하나 더 있었죠. 옛날에. 블루 아이스라고. 제가 그건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그 느낌은 되게 좋았는데, 이 느낌은 전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자 여기에 아틀란티라고 하는 수선화가, 아니 수선화래, 히아신스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히아신스를 이렇게 많이 사게 된게얘 때문이거든요. 제가 판매창 사진에서 보고서 어머 이건 뭐야, 이거 블루 아이스야 뭐야 이러면서 반해가지고 샀으면서도 실제로 저 색깔이 나올까 막 의아했었는데,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때는 좀 색깔이 어떻게 연하게 나왔었나 봐요. 실제로는 그냥 이런 우리가 아는 평범한, 되게 평범한 그런 색깔이 나오고 있고, 가끔 자세히 보면 뭐 이렇게 좀 파란기가 좀 이렇게 점점 들어가 있긴 한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냥 슈 볼게요. 어머 비슷하네. 너무 맞죠? 너무 맞죠? 그러니까 보라 애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파랭이 애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전 잘.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 좀 뭔가 최애를 찾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로 제가 심기는 심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스카이 플래닛이라고 하는 군청색. 요렇고요. 별로 애정이 없어요. 이 파란색 히아신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아이 좀 그래요. 블루 아이즈는 되게 그래도 걔 중에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에이, 얘네들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블루 자켓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하고 되게 오래된 히아신스. 아, 얘는 이제 블루스타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히아신스. 이렇게 지금 2년 2차도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그냥 되겠지.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제가 이 색깔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그 옆에는 좀더 진한 색깔의 보라 색깔도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은 이름이 누구니? 피터스 투이 패선트? 누군가의 이름 같은 느낌의 느낌인데, 근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고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를 꼽을 수는 있겠다. 그치만 어쨌든 별로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옆에 요 녀석이, 이거 누구예요? 하고 하면, 놀랍게도 이 녀석이 폰단트입니다. 폰단트 맞죠? 아까 스칼렛 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시간 좀더 지나고 햇빛 좀더 보면 저 스칼렛 펄처럼 될 겁니다. 어쨌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죠. 연한 핑크색으로. 끝에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간 건뭐 돌연변이 변종 이런 거 아니고요. 히아신스를 그늘에서 키우다 보면 가끔 이렇게 끝에 초록기가 이렇게 남아서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개화하면서 점점 없어져요. 원래 여기가 더 심했었는데 개화하면서 이렇게 점점 괜찮아진 겁니다.
폰던트가 사실은 지금 예쁠 때가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폰던트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2차로 올라온 꽃들을 보여주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연분홍인데 가운데 이렇게 좀 진한 심지가 들어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히아신스예요. 아무튼 이 가정에 히아신스 잎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자, 밑에 이 녀석은 카네기입니다. 카네기일걸요? 카네기지? 네, 카네기예요. 하얀색 툴, 하얀색 히아신스. 엄청나게 크죠? 구근이 커서 그렇습니다. 구근이 커서 이런 하얀색 히아신스는 햇빛 봤을 때 갑자기 그 흰색의 간달표 되거든요. 막 갑자기 빛이 발광하면서 차롱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수분이 막 빛을 통과하면서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막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면 갑자기 영롱해지고 막 갑자기 홀리해지고 되게 너무 좋아지는데 지금은 빛이 없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뻐요. 예쁘고 이제 그 옆에 잠보스. 잠보스도 초록초록이 하죠. 잠보스가 제가 키워봤을 때 항상 빨리 핀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 다 피어날 때 아, 그렇지. 네가 잠보스가 아닌 거구나. 애플리코 패션이구나. 응? 근데 애플리코 패션인데 왜 이렇게 피죠? 제가 아는 애플리코 패션이 전혀 아닌데. 뭐죠? 애플리코 패션이 이 색깔이 안 입긴데.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정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우리 따님이 키우고 있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심었던 튤립인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녀석은 역시나 반 아이크.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이 윤행 튤립 다 빼고 속도를 재면 얘가 제일 먼저 올라오고 2등이 캔디 프린스인 거죠. 역시나 1등입니다. 성실해요. 그리고 키도 작고 진짜 실내에서 키우기에 이만한 튤립이 있나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래 저기 구석탱이에 있었는데 친구들 보여준다고 자랑한다고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 옆에서도 다른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얘 안젤리크구나. 2등이 안젤리크네요. 한번 기다려 봐야겠고요. 자, 여기는 얘는 집시 프린세스. 약간 연노랑 히아신스인데 오, 안에 2차 구도 있구나. 2차 꽃대도 있군요. 제가 키웠을 때 만족하지는 않았던 히아신스였거든요. 사실 노란색 색감이요. 이게 되게 존재감이 애매해요. 이게 색감이 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애매한데 얘가 좀 진짜 많이 애매해서 존재감이 많이 없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키워보고 난 절대 다시 키우지 않아야지 했는데 이번에 한번 키워본 건데 올해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지는 일단 개화해봐야 할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다. 지금 애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옆에 요거 잠보스. 그래, 너가 잠보스지. 이런 색깔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이 루즈 색깔의 핑크 잠보스. 아, 얘가 향기도 어쩜 이 얼굴에 똑 맞는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되게 성숙한 아주머니의 향수? 진한 향수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찔한 냄새가 나는데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마 어머님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어머님 세대가 돼가고 있긴 한데 아직 저는 잠보스는 좀잘 그래요. 어쨌든 잠보스가 피어있는 거 보니까 속도 맞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요거는 스플렌디드 코넬리아라고 하는 보라색 히아신스입니다. 여기에 살짝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뭔가 두 색깔이 이렇게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섞여 있는 거?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별로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독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잘 되면 진짜 대박인데 색이 조금 잘못 섞이면 좀 추잡하다고 해야 되나? 블루 아이즈 같이 잘 나오면 좋은데 이거는 솔직히 전 좀, 아휴. 면전화도 되고 좀안 좋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과연 이게 성공한 계량이었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미안해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일찍 피었던 우드스톡. 얘는 그냥 진짜 뭔가 이렇게 다른 색깔 없이 그냥 딱이 색깔인데 지금은 좀 많이 색깔이 가신 상태인데 얘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빛 받으면 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멋졌어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약간 호날두의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녀석 되게 실물 예뻤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안 키웠다니 너무 미안했어요. 얘 처음 키워봤는데 사실 제가 보라색 튤립
히아신스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동안 일부러 안 샀거든요. 근데 사놓고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은 이제 막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묶어줬는데 가망이 없어요. 암튼 그 옆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얘 연한 핑크예요. 차이나 핑크라고. 예쁘죠? 완전 청순청순. 원래는 제가 작년에 키웠을 때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이었는데 올해는 유독 색깔이 조금 연하네요. 너무 하얀색으로 볼까봐 아예 옆에 있는 얘랑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얘는 아이올로스라고 하는 하얀색 히아신스예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조금 그래도 색 차이가 나죠. 이게 되게 색 자체는 되게 예쁜 핑크인데 되게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이게 꽃의 색깔이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아, 되게 예쁜 색깔인데 되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얘도 좀 그렇고,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미 꺾여져 있는 걸 제가 세운다고 억지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똑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그 과정에서 꽃대가 좀 상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히아신스가 물 공급 제대로 못하면 향이 변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그 향이 좀, 어떻게 좀 뭐라 그러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요 구역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의 주범이 얘입니다. 물 공급 제대로 안 되고 향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예쁠 때잖아요. 근데 차마 이걸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향기 좀안 좋은 거 감수하고 그냥 이렇게 두고 있어요. 제 패착이죠. 이게 히아신스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빛이 너무 적고 너무 춥기 때문에 정말 빛이 제일 좋은 곳에서 꽃대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빛이 잘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저 녀석들 때문에 너무 반해가지고 쟤네들한테 이제 제일 좋은 빛을 양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자, 옆에는 아이올로스. 되게 꽃대가 길어지니까 듬성듬성 꽃이 피니까 이꽃 하나하나 모양을 또 자세히 보고 이런 매력이 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히아신스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애들이 꽃 하나하나 보기 어렵게 막 자기들끼리 막 미어터진 팝콘처럼 막 이렇게 있으면 아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는 매력도 있지만 미도 있지만. 꽃 하나를 자세히 못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2차 개화한 요 녀석들처럼 이렇게 아예 듬성듬성 이렇게 하나씩 꽃볼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얘는 웃자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은방울꽃처럼 이게 꽃 하나하나 다 달려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고 아, 너무 예쁘다. 색깔도 어쩜 이렇게 하얗고 예쁠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 그리스에서 보면 막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깎아놓잖아요. 대리석 그렇게 깎아놓은 조각상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그죠? 약간 지금 질감이 그 대리석 질감이에요. 우와. 자, 요그 옆에 요거는 얘는 그 뭐지? 꽃 터지기 전에 꽃봉오리 되게 진짜 강렬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강렬했던 퍼플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피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아까 그 녀석에 비해서는 지금 두 색깔이 섞여 있지만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인정. 이게 진짜 남들은 공감 못하네. 순전히 자기 맘이야. 아주 그냥 그 1나노의 차이로 내 맘에 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어쨌든 저는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히어시스들이 까꿍 하고 있죠? 너무 예뻐.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촬영한다고 제가 새로 산 친구들. 늘 보던 친구들. 어우! 얘, 아, 이름을 까먹었다. 캔디였나? 제라늄인데, 제가 제라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은 꽃이 시들어가지고, 제가 촬영한다고 막물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빨리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라가지고 지금 좀 듬성듬성해졌는데 꽃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 사면서 그 생각했어요. 와, 이거 우리 엄마 보면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샀는데, 이제 그 엄마 감성과 내 감성의 그 접점이 생기나 봐요. 교집합이.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내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 취향을, 내가 기억하는 취향을 가진 그 엄마와의 나의 교집합. 내가 이제 그 엄마로, 그때의 엄마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나이듦을 조금 느꼈습니다. 이거 사면서. 근데 이쁘죠? 예뻐. 역시 봄은 화사한 맛이지. 그리고 이거 꽃잎이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시듬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지면 봐봐 이렇게 막 꽃잎 띄고 있는데 꽃잎 띄고 나면 이렇게 띄자. 꽃술이 이렇게 남는답니다. 이것도 좀 이쁘지 않아요? 원래 제가 꽃잎 떨어지면 여기 밑에 꽃대를 잘라버리는데, 얘는 암술이랑 수술이 왜 이렇게 새초로만 이쁜 거야? 이게 또 하나의 꽃인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야생화 중에 이렇게 생긴 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뻐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급적이면 꽃잎만 띄려고 하고 있어요. 안 뜯어지네. 얘는 이게 지금 저희 집에 벌레가 없어요. 지금 이 베란다 공간에 어떤 벌레도, 아, 물론 미생물이 있겠죠. 어쨌든 육안에 띄는 어떤 해충 이런 애들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처음 얘 봤을 때, 이거 벌레 먹은 거야? 뭐야? 이거 충치야? 뭐야? 막 그랬었는데, 얘는 그냥 꽃이 시들 때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녹더라고요. 이렇게 녹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애도 있구나. 이렇게 말라버리고, 띄면 돼요, 이렇게. 암튼, 어머, 빛 들어온다. 빛 들어오면 또 너네들 찍어줘야지. 신기하죠? 보세요. 봄빛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얘네들, 특히 이 하얀 애, 갑자기 반짝반짝.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봄꽃들을 오래 보려면, 사실은 겨울에 개화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오래 볼수 있잖아요. 봄은 온도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꽃이 피면 금방 시든답니다. 그래서 꽃을 보려면 빨리 피워야 되는데 제가 온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겨울빛이랑 봄빛이랑 달라요. 이게 그 잎사각의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이걸 너무 이과적으로 해석하는데 어쨌든 문과적으로 받아들이면 봄빛이 훨씬 더 따뜻하고 화려하고 아, 좋아요. 싱그럽고. 그래서 그빛 받으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이게 이 세계에서의 시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잠깐 빛 사라졌더니 또 갑자기 애들이 죽었어. 와. 그래서 저는 그 봄꽃에 봄빛이 내려오는 그 찰나의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 그런 어떤 신? 아무튼, 너무 이런 자연의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리스크는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봄에 얘네들을 개화시키려고, 바깥 온도에 최대한 맞춰가면서, 온도 관리를 해서 키우지요. 이쪽도 빛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올 건가?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빛 들어온, 때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걸 첨부해서 어머 여기 아예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분은 돈을 드려야겠다. 잘라가지고 절하로 빛 들어온다. 그 사이에 빛 들어온다. 일단 너 자르고 아이고 짜자잔, 빛 들어온다. 나 방금 되게 추임새가 우리 엄마 같았다. 아, 이제 빛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또 꽃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담으면 좋지만, 저는 진짜 나가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튤립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지금 꽃 많이 만개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튤립이 사실은 활짝 만개하면, 국구를 밖으로 떼가지고 막 그렇게 예쁘지는 않거든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트라이엄프 튤립들이 만개했을 때도 되게 예뻐요. 너무 확 벌어지지 않고 또 꽃잎도 너무 확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트라이엄프 촐리빈 다이너스티의 계량종인 요 녀석들, 선라이즈 다이너스티랑 요 크라운 오브 다이너스티도 만개했을 때딱그 어느 정도로까지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개했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건 너무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해마다 사야겠다. 얘네 둘. 정말 해마다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쁜 거 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